기도하려면 이 양반 당할 법이 없어. 특별히 울고 있습니다. 야! 거지야! 거지야! 지금! 아이, 못 깔아본 식은밥 있으면 접근하죠! 같아서 못 해먹겠네. 아니 뭔 집구석에 우환이 있어요. 뭐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아서 손바닥이랑 종기가 났나. 아, 다 죽으면 썩어지는 자체에 박수 한 번씩 쳐주면 어디가 겁나요. 아이고 에헤. 아이고 암수록 박수 치신 분들만 오래오래 사시고 안심해가지고 오다가다 금바지 손끝씩 주시고요. 로또 복권에 당첨되시고 박수 잘 쳐주신 우리 어머님들은요 오늘 집에 가서 꼭 성폭행 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끝까지 박수 안 치신 분들은 가다가 개똥에 미끄러져서 소똥에 뽀뽀나 각해버렸냐. 암만 그 얻어먹는 그런 병이라고 하시니까 사람 같지 하지 말아요. 이 거지도 이것도 아무나 해먹는지 아세요? 그럼 이것도 대학교 나와야 해먹어요. 네, 뭐 거지 대학교 연병원 자빠졌네. 또 저만한 것도 또 업고 대학이네.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. 소생도 대학도 이름 석자만 딱 되면 아실만한 대학 나와서 예, 삼촌교육대라고. 어째 외모로 보나 인물로 보나 다 뽑았잖여. 그래도 사람 지사 이렇게 웃고 살아야 돼. 웃고. 예? 아이고 그나저나 오늘 많이 오셨네. 예. 아이 이쪽에는 그 새색시들만 뜨거지로 오셨네. 근데 새내건 새내기인데 유통기한이 좀 지나셨어요. 이 앞뒤는 내 꽃술만 이렇게 하고 있어. 네, 근데 어떻게 신이랑 태양초 꽃은 없고 전부 다 탄자병 걸린 꽃입니다. 아버님 꽃에서 이런 소리 나요? 안 나지 안 나지. 네, 안 나면은 탄자병 걸린 거.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웃읍시다. 자고로 일소일소일로일로 소문만복내다. 한번 웃으면 그만큼 건강과 행복이 찾아오는데요. 일주일 내내 웃으셔. 일주일이 즐거우면 한 달이 즐겁고 한 달이 즐거우면 1년 내내 즐겁습니다.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원래 웃으시고 화요일에는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목요일에는 목구녁이 터지게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도실도실 웃으시고 일요일에는 일어나자마자 웃으시라고 다시 한번 진도 인사드립니다. 차렷도 안돼 좀 진도상이 되나. 그리고 이 거렁뱅이도 아 여러분들 이렇게 박수장단 쳐줬은 게 보답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유행가 한 곡 좀 해볼까요? 괜찮겠죠? 그런데 노래도 사실 내가 지금 노래할 기분이 아니거든.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님이 올해 86살 되셨는데 그저께 수술 받아갖고 병원에 입원해갖고 내가 마음이 안 좋아요. 아이고 어떻게. 그래도 다 우리 이모님 갖고 이웃집 고모님 갖고 오니까 우리 엄마 빨리 안 기대라고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크게 고맙습니다. 네. 네, 저희 어머니가 무슨 수술 받으셨냐면요 쌍꺼풀 수술. 그것도 큰 비 그거요 수술이. 그래요 인생지사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인생. 들불 같은 인생 부초 같은 인생 한 곡 올려보겠습니다. 차렷 정리. 오장육부의 기운이 있어서 박수를 많이 치면 건강이 좋아요. 나처럼 이렇게 여기 맨 앞에
물어본다고 누가 내 맘 다 알 이유 어차피 내가 독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고 보자 뒤돌아보기 보랏빛 내 인생 웃으며 걸어왔던 길이 아니냐 우리 역시 사랑하고 잘하긴 뭘 잘해 엄마는 근데 저 엄마는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음흉하냐 어떻게 이놈 낮장을 안 쳐다보고 요 밑에만 또 쳐다보는 거야 네, 저 언니가요 저 언니가 우리 저 27년 전에 헤어졌던 내 첫사랑이에요 아이 그래도 사람지사 인생지사 참 이 세움지 마요 그래도 노래를 창간을 한 곡 좀 하려면 이렇게 가사가 좋은 걸 불러야 돼요. 그렇지. 요 김용님이 불렀던 부초 같은 인생, 요거는 엄마들이 참 좋아하다 해. 가사가 좋으니까 또 있어. 김용님이가 불렀던 노래 중에 내 사랑 그대요. 가사가 끝내줘요. 엄마들이 좋아하게 생겼어. 봐봐.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요. 미쳤냐 너하고 또 살게. 앉아. 시방 웃으시는 엄마들은요 전부 다 집에서 서방님이 속개나 썩이는 분들이요 그래요 여자나 남자나 잘해야 돼 서로 예? 남자들도 여자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각시를 얻어도요 화장하고 진짜 생긴 건 꼭 인민군이 씹다 버린 수제비같이 생겨갖고 화상도 그런 화상이 없고 등신도 그런 등신이 없어요 속 터져 죽었네 발자소간 아유 내가 하여튼 인생을 내가 잘 여자를 잘못 선택했네 근데 이놈 각시가 어디 갔는지 여보 마누라 삼순아 여기 있어 어디서 나는 거지 하나 둘 서이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개밥그릇같이 생겨갖고 하여튼간 진짜 등신도 이런 등신이 없고 천하의 천하의 미친년도 이런 미친년이 없고 속 터져 죽겠어 그냥.
아니 이거 보세요. 뭘 봐? 아까부터 여기 옆에서 듣자 듣자 하니까 뭐 나를 보고 화상이니 등신이니 미친년이니 그러시는데 그 말씀을 좀 상가서 하시는 버릇을 가지세요 이 새끼야. 이 새끼야? 그래 이 새끼야. 이게 어디다 대고 선방녀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있어 이게? 시방 여기서 내가 말하는 새끼는 욕이 아니야? 그 욕이 아니면 칭찬이냐 이게? 잘 들어봐. 시방 여기서 내가 말하는 새끼는 밥을 하루에 한 끼, 두 끼, 세 끼 먹는다 그래서 새끼라 그러는 거야 이 새끼야. 어쩌고 내 팔이 맞으면 박수라고 쳐주세요. 맞아. 밖이 뭘 맞아요? 아이고 참나 무슨 오늘 우리 청춘국장에는 니네 친정 식구들만 왔냐? 그리고 기분 나빠 죽겠는데 우리 저 어머님들은 같은 여자라고 내가 힘들어서 박수 치는 건 내가 진짜 이해하겠는데. 그렇지. 형님 너는 왜 박수 치고 지랄이야? 아빠 내 오라버니야? 오라버니가 네. 참. 응. 박수 치는 이 오라버니가 무언 죄가 있겠냐? 남자 편을 들어야지. 이쁘게 생긴 내가 죽인 년이지. 오라버니 죄인이야 이쁘게 생겼어. 이쁜 게 다 얼어 죽었나 보다. 이쁜 게 다 얼어 죽었나 보다. 하여튼 옛말이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. 이렇게 멍청하고 모질하고 이렇게 그냥 예? 답답한 옆에 애들이 지금 서방 죽으면 화장실 가갖고 시댁 식구 몰래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다잖아. 이 옆에 내가 분명히 그럴 옆에 있네 이거. 아이고 등신아 요새는 서방이 뒤져본다고 화장실까지 가서 안 웃어. 그러면 어디 가서 웃어? 요새는 서방이 확 뒤져불잖아. 어. 그러면 옆에 애들이 싱크대 앞으로 설거지를 하러 딱 가가지고 요 놈을 쳐다봅시로 요 놈을 전세로 놀거나 월세로 놀거나 그지랄한 놈이 있어. 아니야. 가만히 있어봐. 그 앞에 달린 게 뭔데 그걸 전세로 놓고 월세로 놓냐? 빚쟁이다 빚쟁이다. 냄비잖아 이 새끼야. 뭘 아는 걸 묻지. 아니 그럼 넌 그 잘 나빠진 냄비를 나중에 오면 전세 넣을게요? 월세 넣을게요? 네.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둘 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. 그럼 조강지처가 지조가 있지. 아무래도 그냥 나는 일수로 찍을 거예요 정수로. 어떻게 언니 우리 일승이 하나 묻을까? 좋다. 야 엄마 엄마 어머니 왜 그래? 오빠 아니 가만 있어봐. 첫 봤다니까 여기가 집어넣을 줄 알아고. 아이고. 오빠 오늘 저녁에 꼭 임신 시켜요. 맞아. 저런 손님만 왔으면 좋겠다 진짜. 이거는 허구한 날 처먹고 자빠져 자고 무슨 냄비 타령만 하고 뭘 한 가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. 내가 속 터져 죽었어 아주 그냥. 아유 진짜. 너 아까부터 자꾸 나를 엿보는데 너 그러지 말고 나도 창가 하나만 시켜줘. 창가? 어? 노래? 그럼. 지나가는 개 자제분이 웃으시겠다. 시까지 개 무슨 노래를 한다고 또. 아이고. 일단 한번 시켜봐. 기똥 빠스크냐저 뚝하고 끊어져. 정말이요? 그럼. 자신 있어? 자신 있어. 그러면 그 정식으로 딱 노래 부르기 전에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려야 돼. 인사를? 일단은 남자들은 인사를 드릴 때는 이 중심을 딱 잡고 인사를 드리고 여자들은 인사를 드릴 때는 젖을 딱 받치고 인사를 드려요. 너무 무거운데? 네, 인사드려. 감독님 16번이에요. 차렷 경례. 박수 나오자. 얼마나 잘하라고. 우리 여자들 18번! 여자의 일체! 이쪽 가면은 지구상에 뭔 길이 있죠? 참 아무 수가 없어.
화이팅! 한번 더. 아유. 엄마 수고. 그죠? 여기는 우리 각설이 삼촌이가 여기 이 거지 신랑 안 만나고 우리 사장님이랑 회장님 같은 분 만났으면 호강하고 잘 살 건데 하필이면 이렇게 거지 신랑 만나갖고 이렇게 참 이렇게 생겨갖고 내가 고생을 해요. 아니 참.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임마. 하튼 띄워주면 안 돼. 어떻게 한 번 더 갈까요?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. 이 만원짜리 팁 준 이유가 오늘 같은 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즐겁게 해드리라고 이렇게 딱 받았으니까 응. 받은 만큼 또 베풀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지 또 받은 만큼 값어치를 해야지 그렇지 예로부터 우리 각설이들이 잔치집 가서 신명나게 놀아줘야 그 집안의 근심 걱정과 내군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어르신들 하는 일 잘 되시고 만사 형통 뭐니 뭐니 해도 건강들 하시라고 자 칠도 삼촌이 부부가 신명나게 한번 돌아봐 드리겠습니다. 가자! 응! 다시는 아리랑 메들리! 응! 아따, 우리 백도 돌아보니 잘한다. 근데 다 좋은데 다행히 좀 어울려라. 잘하라고 쫙 벌리고 할 거잖아. 여름